이런 것은 상당히 분노가 오랜만에 좀 있었다. 지역 주택조합 관련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에 호소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그게 왜 늘었냐면 2009년에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고소고발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 이거는 만들기만 하면 돈을 벌고 처벌을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가까이 쪼개져 나가서 하나씩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난 조합이 갑자기 폭증을 했어요. 뭐 사먹고 내가 뭐한 돈을 성들이째 뽑아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 어?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분쟁이 뭐 그전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규제라든지 감시라든지 보호장치가 나름대로 가동되는 데 반해서 이런 것들은 그게 전혀 없이 수많은 피해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제도였다라는 것을 새 공부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고요. 더구나 우리 신유 PD는 이 가입에 권유도 받았었다. 아, 지난 여행에 한번 좋은 자리 있다고 같이 들어가서 반절씩 내자고 했었는데 그 반절도 없어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취재하면서 안 들어가게 잘했다 했죠.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청약과는 다릅니다. 시행사가 부지를 모두 확보한 뒤 입주민을 모집하는 청약과 달리 조합은 땅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땅은 사후에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으로 매입하고 공사도 조합원이 책임지고 시행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싸다고 알려져 있지만 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낮은 사업입니다. 한눈에 봐도 와 정말 멋지다. 정말 이런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고. 아, 이 중화지역은 굉장히 특별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두 명이 자기의 피해 금액을 되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는 어떤 리더도 있다.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 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 80%를 받아야 합니다. 또 조합원 분양 가구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업무 대행사 백 대표는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조합 가입비 1,000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설득해 지주 50명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주들은 만약에 이게 잘 개발돼서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한 채를 받게 되면 이익이고 나는 지금 현금을 낼 필요도 없고 이게 무산이 되더라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아무것도 없어요. 50명의 처음 지주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안 간 거예요. 그 업무 대행사 대표는 돈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또 그냥 이 조합을 만드는데 당신들의 이름만 사인만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돈을 1,000만 원씩 내줘서 5억을 내줬다고 했는데 실제 돈을 안 쓴 거잖아요. 소규모 지주조합 승인을 받은 백 대표는 사업 부지를 확장하겠다며 일반 조합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제가 암이 걸렸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막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제가 그때 머리를 팍팍 깎고 모자를 쓰고 가서 그걸 계약을 했어요. 다 나가고 몇 개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건축 허가조차 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동과 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했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갈 때 돈을 3,000만 원 정도를 돈을 내게 돼요. 그 외부 조합원들, 네. 일반 조합원, 네. 땅 없는 지주가 네. 아닌 분들은 3,000만 원의 돈을 내게 되면 그중에 2,000만 원은 이 업무 대행사의 업무 그 추진비로 예, 그냥 그 시점부터 그냥 나가요. 1,000만 원은 분양 대행사의 분양 대행표 나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 3,000만 원을 내는 거는 그냥 그 순간 여기에 땅을 사거나 뭘 하는 거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날로 그냥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어떤 계약금을 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의 돈이 그렇게 그날 자기가 가입한 그날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 모르는 거죠. 백 대표는 아들 명의로 임대한 건물에 견본주택을 세운 후 거액의 월세를 아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막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810만 5천 원 이렇게
이렇게 무려 4년 5년 동안에 이어지고 그 보증금마저도 월세로 다 깝니다. 그 당시에 이 돈이면은 그 땅을 그 뭐 쉽게 말하면 200평을 사고도 남아요. 모델하우스 비용만 하더라도? 네네. 근데 그게 다 으로 다 들어갑니다. 조합원들은 발을 빼기도 어려웠습니다. 추가된 분담금 연체료가 무려 17% 고리대금 수준이었습니다. 연체료가 17%라고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분들이 처음에 3천만 원만 냈는데 그게 첫날 다 없어졌으니까 무슨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딱 보니까 사업이 진행도 안 되는데 돈을 내? 몇 년 동안 땅도 안 사고 그렇죠. 파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을 내? 아, 못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조합에서 이네는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 안 내면 연체료를 물리겠다. 17% 많게는 뭐 24%. 이게 황당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금융이 아니에요. 조합 총회에서 승인을 하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17% 뭐 50% 막 해도 이건 조합에서 안 내는 사람한테 우리가 내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154억은 이렇게 없애도 되는 돈인가요? 그러게요. 그 나쁜 놈. 아, 너무너무 막 자다가도 화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요. 돈이 고갈될 무렵 이 사업에 미끼가 되었던 50인 지주조합이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회계 보고서에는 수입도 지출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로만 만들어진 조합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돈 안 냈고 업무 대행사 대표도 돈 안 냈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고 종이상으로만 이 조합이 있다가 아예 그냥 이 조합이 기능을 다 못하고 하니까 해체다. 해체가 된 거예요. 일반 조합원들이 낸 3천만 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조합이 아니죠. 일반 조합원이 했던 거는 이 조합보다 더 큰 땅을 해산하는 조합이죠. 사실 이중 조합의 형태로 돼 있었어요. 아,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지주조합의 이 굳건하게 있다는 걸 기반으로 일반 조합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주조합이 해체되면 그 근거를 잃는 건데 네네네. 이 일반 조합까지 확대된 지역주택조합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나요? 이 지주조합이 없어져도?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들은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원 위 상태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업무 대행사에서 자리를 본 다음에 추진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추진위를 만들어서 이게 잘 되면 이제 조합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자기가 조합에 가입했다고 믿었던 것은 사실은 그 추진위 상태. 사실 추진위 결성에는 근거가 필요 없어가지고 같은 땅에 두 개의 추진위가 있기도 해요. 조합은 같은 땅에는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추진위는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추진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 피해가 훨씬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 세상을 뜬 조합원도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여기다 막 신경 쓰고 안 되니까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갑자기 어떻게 하면은 방법이 있겠어요? 진짜 아예 하나도 못 살겠어요? 저는 그거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 목숨이라고 생각. 목숨을 이렇게 사기 당한다는 거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 사실은 아까 분노 얘기도 했는데 네. 피드잡이란 프로는 사실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공적인 분노? 네? 표현을 하자면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있어서 시작하잖아요. 네. 정말 이번은 정말 많이 분노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제도를 어떻게 국가에서는 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을 수 있나. 그렇죠. 그 다음에 사법부는 어떻게 해서 왜 고소가 들어와도 그냥 놔둘 수가 있는가. 정말 어렵게 모아온 돈 그거를 노후에 좀 어떻게 좋은 집 한 채 편하게 좀 뭐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 수 있는 그거 하나 하려고 했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어떤 그 분노? 피해를 많이 본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 주장하는 얘기고 피해가 아니지. 지금 피해자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강요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스스로 들어와가지고 조합원으로 네? 들어와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진행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진다고 그걸 피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아니 사업이 안 가고 여기가 뭐 공중분해 됐다든가 아니면 날라갔다든가 그러면 피해자가 되지. 나도 똑같은 피해자고.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주택조합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피해 이거는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다. 이게 항상 법원에 가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가 잘 안 됐고 내가 이거 접은 것도 아니고 좀 계속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하고 있다가 잘 안 된 건데 그럼 조합들이 조합원이 힘을 합쳐야지. 오히려 조합장을 공격하고 업무 대행사 공격하고 그래서 이 조합이 얼그러지게 되면 이거는 조합원의 책임이 아니냐.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된 거죠. 한 업무 대행사가 개최한 지역주택조합 설명회. 두 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처음엔 제가 취재가 어느 정도 안 된 상태에서 가니까 아우 막 혹하는 거예요. 참 이거 생사람 잡는 거 아닌가 그런 게 많이 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우리가 이거를 사실 다 설명을 듣고 갔거든요. 갔는데도 우리가 듣고 나서 아니 괜히 열심히 하는 지역주택조합들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서울에서 집 사기 힘들잖아요. 저희 세대는 3, 4억씩 싸게 판다니까 눈이 살짝 돌아요. 알 것 같아요. 사업 예정 부지 곳곳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스티커를 붙인 집들이 보였습니다. 지주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썼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어머니 잠깐만 여쭤볼게요. 예. 주인도 모르면 무슨 아파트를 짓냐고 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 선생님 제가 진짜 기분이 영 안 좋네. 그러시지 마세요. 어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아파트 쪽에서 나온 아, 여보세요. 아니라요. 어디 교회에 여기는 누가 아파트를 짓니까 여기나 아파트 안 지어요. 아 여기 안 짓는 거죠 그럼? 아니 주인도 모르면 분양이 어딨냐고 땅 주인도 모르면 저기 분양이 어딨냐고. 저희도 그게 어? 이상해서 그거 사기 치는 거 아니에요? 많이 혼났네요. 네, 많이 시달리셨나 봐요. 엄청. 진짜 엄청 질문 한 번만 드리는데 네. 많이 흥분을 하시니까 좀 이렇게 죄송스럽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교인들이 있어. 교인들이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누가 아파트를요? 누가? 중화지역 주택조합 백 대표가 업무 대행을 맡았던 또 다른 지역 주택조합 사업장입니다. 이 백 대표가 처음에 말했던 중화지역의 그 백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중화지역에서 한번 해보니까 이 잘 되네. 그래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자. 자양동으로 온 거죠.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거예요. 너무도 저쪽에서는 이제 오픈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기다려라라고만 대답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정말 능력이 있는 뭔가 분양을 진행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업무 대행사를 찾기 위해서 부산까지 갔대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 다 만나보고 없어 부산까지 가서 결국은 할 수 있는 한 분을 찾아와서 데려오면서 그 이전에 있는 분들을 다 물러나게 하고 그 어려운 과정이죠. 그분하고 같이 해서 보니까 업무 대행사 친인척을 조합장으로 앉혀놓고 그 다음에 업무 대행사가 실질적인 도장 다 가지고 있고 결제 자금 집행청구서 다 찍고 그 신탁회사조차도 업무 대행사가 아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돈을 제대로 보지 않고 올리는 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재정 상태도 거의 꽝. 여기 보면 전락했습니다. 그 회계법인한테 물어보니까 수입 248억 800만 원이었잖아요. 네. 지출 얼마 됐을 것 같습니까? 248억 500만 원. 300. 네, 248억 800만 원 모았는데 300만 원 남기고 우린 다 썼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 회사 그 약간 무역회사 같은 걸 옆에 차려놓고요. 무슨 다이어트 식품 예를 들어서 다 물량을 떼갖고 와요. 그다음에 그거를 조합에서 만약 토지주나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그건 선물로 그게 나가요. 집행이 되고 그 비용은 다시 모링가로 또. 이거 건강식품 있잖아요. 이것도 응. 저랑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제 오촌 고모가 이거 먹으면 살 잘 빠진다고 아, 들고 오셨어요. 한 잔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효과가 다음날 그냥 화장실을 영혼까지 쏟아내서 그냥 약간 물이 빠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비싸고 그런 식의 식품을 조합비로 이렇게 한 거죠. 그 이익은 아들한테 가고. 그래도 진짜? 효과를 좀 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한 번만 네. 먹었고 네, 저는 선배랑 네. 일하다가 살 빠졌고요. 아, 그렇습니까? 즐겁게 일한 줄 알았는데. 백 대표 일당을 쫓아내고 아파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파탄 위기에서 조합원들이 8년간 똘똘 뭉쳐 힘을 모은 끝에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백 대표님 뭐 하세요, 지금은? 지금 이제 구속됐습니다. 구속됐는데 이 뭐라고 할까 분양 업계에서는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하다가 엎어졌는지 이거를 이제 그 입증해내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죠. 저는 검찰 분들께서 잘 해내실 거라고는 믿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국가가 피해 구제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올렸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해준 그 중화지역의 어떤 비상대책위원회나 추진 같은 게 굉장히 전체 지역주택조합 문제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를 지금 의원 다 모이고 있는데 사실 한 추진이 한 대책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국토부가 해야 될 일이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방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고등학교는 여기 다니게 됐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뭐예요? 지금 취직해서 직장인이에요. 보통 다 5년이면 된다 그래요. 여기 좀 의심해야 한다라는 단초로 볼 수 있는 게 이거 기간. 학점 분담금이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말하는 것은 다 그냥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이렇게 구역 그려주면 그 구역 소유권 그러니까 등본을 다 떼서 소유권을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거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예, 돈이 좀 들더라도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지역주택조합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이미 가입돼 있는 분은 이제 우리 상태가 어떤지 밑바닥부터 까서 다시 봐야죠. 그리고 문제가 돼 있는 조합, 문제가 있는 업무 대행사 다 제거하고 아, 이거를 계속 갈 것인가 청산할 것인가 해서 가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15년간 여기에 끌려다녀요.